여러분,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그 얘기가 나왔는데, 말씀하시는 것처럼, 20분 동안, 이 양압기를 처음 쓰시면, 20분 동안은,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지, 결국은 양압기가. 적응 기간. 적응 기간으로 20분 동안을 보고, 또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 공기가 투입이 되는 것 같고요. 그죠? 네. 맞죠? 예, 그런 다음에, 또 하나는, 문제는 뭐냐면, 제가 이렇게 이걸 해보니까 뭐가 문제냐면, 이제 입을, 이렇게, 사람들이 다 입을, 이렇게 입을, 이게 다물고 자지는 않잖아요. 일어나. 대부분 다 이렇게 누우면 자동적으로 입이 이렇게 벌어지지 입을 이렇게 앙 다물고 자지는 않는데 입을 벌리면 문제가 된다 이거죠. 이게 호흡이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여기 들어가고 깜짝 놀랐어요. 그럼 또 잠이 깨버리고 얘는 지금 호흡을 해서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하는 건데 그래서 잠이 깨버리면 결국은 도로 무리잖아요. 그런 그렇죠. 얘기잖아요. 네. 아, 적응하시는 분들이. 네. 여기 저희 연구소에 그 홍 실장님이라고 계신데 굉장히 미인이세요. 이거 오세요. 네, 여기 오셔서. 네네. 오셔서. 또 자, 아 이거. 네. 전에 저 전지에서 한번 해봤는데. 아 네. 네. 간단해요. 이렇게. 네. 자. 숨이 막히는 것 같아. 해서 공포증 있는 사람 못 써요. 저는 이게 갑자기 이러면. 밀폐 공간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? 자, 하고 이렇게 넣어볼까? 전 살살 넣어주세요. 이게 안 해요? 이거 하는 거 자체만으로도 답답한데 벌써? 자, 사람이 형태 맞아요? 거울은 먹을까요? 너무 아니야 이거는. 잠깐요, 이제 잠깐만. 바람을 넣어야죠 이제. 오! 양압기니까 공기가 들어가야 돼요. 자. 이 상태로 어딜 나가는 거야? 살려면 해야 돼요. 무호흡 환자들은. 무호흡 환자가. 저호흡이잖아요, 또. 자, 왜 기침을 해야 돼요? 이게 답답해서 눈. 숨 막히는 것 같아, 나. 전 여기 가슴이 답답해. 그래서 가슴이 아픈 사람들이 봐요. 처음에는 이 공기를 불어내야 되는 힘이 세게 되잖아요. 그래서 평소에는 그냥 가볍게 쉬었는데 숨을 세게 내쉬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이 가슴이 막 뽀개지는 것처럼 아프다고 해요. 그런 분들이 떼주시면 안 돼요? 네네네. 아, 애쓰셨습니다. 네네. 아유, 아, 있었습니다. 두분 다시 이런 거안할 거예요. 네. 특별 게스트로 모셔봤습니다.